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어느 가을날, 산사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구봉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는 청소년 포교 도량으로 유명한 신흥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일주문을 지나서 조금 더 들어가 천왕문을 마주하였습니다. 살며시 미소 짓고 계신 사천왕님들이 신흥사와 천왕문을 지나다니는 둘자님들을 지켜주실 것 같네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암리 구봉산에 위치한 신흥사는 서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구봉산 당성을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34년, 덕인 스님이 환영석 거사의 시주로 창건한 이 사찰은 창건 이래 수련법회의 선도적 역할을 한 전법 도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매우 유명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 도량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성 신흥사는 거룩한 불사가 한창입니다. 바로 부처님 교화공원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요.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부처님 교화공원은 포교도량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다고 합니다. 예, 신흥사 옛날 절터는 지금 사적 217호 저 당강성 안에 있는데 그 뭐 기와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신라 말 고려 초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큰 홍수가 나서, 그때 이제 절들이 많이 이제 그 파손이 돼서 한참 그렇게 있다가, 지금 이곳에다가 절진 거는 한 100여 년 돼가요. 100여 년, 부처님은 이제 오래되신 부처님이시고, 저는 뭐, 이제, 근래에 모두 이제 새로 건축을 이제 했고, 신흥사는 어린이 청소년 그 포교도량으로, 특징이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여기 주지로 와서 40년을 어린이 청소년 교화를 수만 명을 하면서, 한 해에, 전에는 막 90년대에는 몇천 명씩 했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자연에, 이제 숲속에 이렇게, 다니면서 자연적으로 이제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고, 장중한 음악과 함께, 그리고 또 유명한, 성모님이 이제 이거를 해서 그렇게 이제 나오도록 했는데 지금 그 공원이 이제 10월 셋째 일요일날 준공입니다. 준공이면은 신흥사에 들어가면 처음 볼 수 있는 범종루입니다. 그윽한 범종 소리는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안락을 주는 부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범종각 맞은편에는 부처님 진신사리탑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 3과가 모셔져 있다고 하네요. 범종각과 사리탑을 지나 큰법당으로 향했습니다. 이 큰법당은 주지 성일스님 10년 관음기도의 가피로 전국 수많은 불자들이 정성껏 동참하여 지어졌다고 하는데요. 왼쪽 신중단에는 부처님을 옹호하는 화엄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와, 큰 법당 천장에 있는 닷집이 참 화려하네요. 닷집은 거동을 하시거나 특히 법문설법을 하시는 부처님을 햇볕이나 비바람, 먼지로부터 가려주기 위해 비롯하였다고 하는데요. 또
닷짐 옆에 있는 용은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 중의 하나로 불법을 옹호하는 존재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천으로 아마 제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동네하고 좀 가까우니까 이렇게 한 분 처음으로 이렇게 와봤어요. 참 보시다시피 조용하고 이 큰 법당이라니 저도 들어가 봤으니까 이곳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법문을 공부하는 장소라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 단계라 법을 배우는 단계가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참 배우는 데는 적합한 그런 환경이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 법당의 왼쪽 뒤편으로는 어린이 법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유일의 관음전 어린이 법당은 울긋불긋한 원색을 피하고 어린이 마음을 포근히 하는 따뜻한 색깔을 사용했는데요. 벽화와 내부 또한 어린이 정서에 맞게 구성되었습니다. 어린이 법당 왼쪽에는 약사열의 부처님이 계셨는데요. 앞가슴에 약병을 든 채 서 계시는 약사열의 부처님은 절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계곡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두 번째 정도 오는 거고 집사람은 처음이고 그냥 쉬는 날이라 가지고 그냥 와봤어요. 분위기는 뭐 그때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집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떠세요? 분위기가 조용하게 절 분위기는 하지만은 좀 뭐라 해야 되나? 수려하진 않다. 수려하진 않는 것처럼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처 절만 한두 번 와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해 쪽으로 뭐 보리암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도 나는 자주 가끔씩 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뭐 그럭저럭 괜찮다 생각하는데 집사람은 이제 어떤 TV에서 보는 거나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겠죠. 가을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날 가본 신흥사는 찾아오시는 불자님들이 그리 많지 않아 참 고요한 사찰이었는데요. 덕분에 사찰 가득한 부처님의 향기를 더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포교를 위해 힘쓰는 전법도량 화성 신흥사에 다녀왔습니다.